공포라든지 아니면 만조 뒤에서 뭔가의 그 슬로우 걸리는 인원들로 변수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큰 것 같은데. 네, 자 크라이오 잘라내면서 A사이트 안쪽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EDG 상캉 에임이 네. 역시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핑퐁도 굉장히 잘 됐어요. 네. 보긴 봐야 돼요. 양쪽 때 에임이 매서우니까. 네, 그런데 캉캉이 이겨냈습니다. 자, 이게 되면서 3대 1은 스텔라 혼자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아니, 캉캉 맞진 않았습니다. 빠져나오긴 했어요. 네, 서로 진심 싸움인데 총기가 긴 쪽이 있다 보니까 이득이가. 그렇죠. 네. 와, 무결점은 좀 말하자마자 노바디 네, 잡혔습니다. 네. 아, 노바디만 잡힌 채로 마무리입니다. 네. 피해 망상도 지금 멜로가 예, 다 안 맞아가지고. 자, 빠르게 데려갔습니다. 네, 확실히 에임들은 EDG도 쉽게 밀리진 않는데. 이 정도면 근데... 한 자루 더 뚫으면 이러면 EDG가 오케이 잘했네 라는 생각 할 만한 상황이에요. 예, 자 캉캉도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갔지만 바디 빠졌어요. 팩 차원이 다르네요. 팩은 진짜 일단 부활까지 투자를 해주네요. 또한 스모기 한 번 더 밀어내면서요. 아래쪽부터 정리합니다. 노바디예요. 노바디가 세 명째. 아 배짱. 예. 예. 아 이거 바로 가나요? 바로 가면 제가 보기에 이거 쉽지 않은데요. 추가 여전히 뒤쪽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캉캉인데요. 다 예상했죠. 사냥꾼의 분노까지 난감해졌습니다. 캉캉이 없는 채로 해야 돼요. 밀면서 들어올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설치 타이프. 와! 쉐리프로 두 명 데려갑니다. 치추! 오! 노바디까지! 시간이 안 되죠. 안 돼가지고 야 이것도 예, 뱀이빨 충격 화살도 있기 때문에 변수 안 준 거예요. 네, 사냥꾼의 분노 쓰면서 A쪽 한번 갈라보나요, 노바디? 좋네요. 아 근데 네. 뱅이 치출 잡아내긴 했습니다. 아 뱅도 에임 좋긴 한데 EDG가 제가 보고 상황이 빨라요. 상황이 너무 빨라요. 뱅이 3명째! 아예 아라초까지 들어와 있긴 한데요. 파우동은 잡혔습니다. 교환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피해 망상에 시간에 못 나오게 막아놨어요. 예, 정리가 됐고 마주치면 갑니다. 와 대략이 이걸 예상했나요? 캉캉을 잡아냈는데 성공합니다. 와 크라이오까지! 자, 근데 스무기가 일단은 2대1. 야, 크라이오 영리해요. 결국에 위에서 알을 찍어 누르면서 애매해졌어요. 네. 스킬 빠졌고 보입니다. 크라이오가 캉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또 크라이오가 놓치지 않고 잡아내면서 굉장히 컸던 변수를 찾아내는데 성공을 하면 사잡혀요. 위치 선정 보세요. 킬이 잘하네요. 네, 판을 읽을 줄 압니다. 네. 지금 오늘 이게 설치됐습니다. 아니 이걸 또 탭으로 두 명을 데려갔어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크라이오의 저 오멘도 사실은 너무 뼈아픈데요. 근데 이거 연막샷 봐야 됩니다. 예, 연막샷 봐야 돼요. 일단 피했습니다. 아까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죠. 캉캉의 위치도 그렇고 이게 연막에 맞을 수밖에 없는 세팅이어가지고. 자, 교전에서 승리 연달아 가져가면서요. 이번 라운드 가져옵니다. 연승 끊어냅니다. 변수는 저 크라이오의 쇼티예요. 저기서 통한자로.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긴기 싸움이 될 거라면은 이거 스킬 스파이크를 본인이 설치하고. 자, 그래도 주방 쪽에 캉캉이 허리를 한번 끊긴 했습니다. 에임 진짜 백티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거 뱅이 이걸 이겨요? 못 나가죠. 네, 못 나가요. 이러면 나가면 스텔라가 마무리. 그러니까 또 한 번 장벽구슬 세웠는데 마침 또 옐로우 너무 잘 막아주고 있어요. 일단 시간만 벌어주면 됩니다. 예, 노바디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정면 대결에서 야 노바디가요. 해체! 아니 이 사이에 해놓고 아이고! 아 킬은 많이 만들었는데 클러치를 내립니다. 아싸가! 무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캉캉의 오퍼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 믿기인데 너무 믿기인데 빨리 갔고. 자 거치자마자 반응 빨랐습니다 노바디. 근데 이게 장벽을 예상을 반응 빨리해야죠. 예. 캉캉이 스텔라까지는 잘 정리가 되긴 했는데요.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진짜. 네. 냄새를 좀 맡긴 맡았거든요. 네, 맞고요. 뒤로 물러서면서 일단 생존입니다. 네. 왜냐 시추를 불러온 것만 봐도 하지만 지금 만족해놓은 것도 오히려 약간 백치에게 좋아진 격이 돼가지고 네. 슬로우를 묻으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무너지게 됩니다. 3대 1입니다. 하우동 혼자 남아있고요. 체력은 21. 옐로우 인시처까지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정철용과 자리 옐로우 양각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뒤도는 것도 알람봇을 울려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 벌어버리면 너네 둘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음표 던지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아 근데 아박 되게 잘하네요. 백티 이거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자 그래도 그 와중에 치추가 여기가 짧은 길이다 보니까 스프의 싸움이었죠. 캉캉이 반응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야 근데 양념만 제대로 쳤네요. 근데 이게 지금 A의 스킬이 풀세팅이라 이거는 B 막으려고 쓰는 거예요. 자 캉캉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게 B에 이렇게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피가 헐겁다고 느끼니까 교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연달아 대략의 네. 킬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게 뭐 단편적으로 샷만 봤을 때는 진짜 둘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예, 네, 구성까지 올리고 이거 분명 이거 킬조의 위치만 봐도 당연히 돌릴 수 있는 병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일단 설치는 안 됐습니다. 네. 자, 자, 스모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침착하게 처리 잘했고요. 크라이오까지 막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있으니까. 예. 대략도 남아있어요. 저 흔들리는데요 지금? 아, 노바디가 예. 마무리. 크라이오가 정말 끝까지 빗쪽이 남아있었는데 이건 예상 못합니다. 아예 인기척을 줄이고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연막샷 하는 것들 끊겠다라는 포지션이거든요. 아, 네. 됐어요. 네, 백희도 실수를 한번 하네요. 그렇습니다.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파보! 이거 상큼해! 내줘도 되고 어차피 인원들 멀어가지고 깔끔하게 주고 예,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네, 캉캉이 자리만 좀 잡아준 다음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그리고 이제 충격력에서 다 빠져가지고 와, 교전에서 진짜 서로 살벌한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캉캉 혼자 남아있습니다. 오퍼 세이브를 하기 위해 일단 빠집니다. 내치는 주더라도 일단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힘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뭘 또 한 명 잡으려고 와. 근데 예상. 와, 야, 캉캉은 네, 이 와중에 결국 크라이오를 데려갑니다. 와, 이거 보였어요. 일단 처치 되겠습니다. 아, 기술공사 타이밍 보세요. 네, 위쪽에서 노바디가 끝냈고 대략 혼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혼자는 역부족이죠. 아, 다시 한번 더 위기 탈출 EDG. 총기 다 들고 오고 캉캉이 상당히 앞쪽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크라이오가 머리. 와, 하우동이 빨랐습니다. 반응이. 근데 지금도 독성 연기 계산해가지고 와 캉캉 아니 와우. 이걸 머리를 와우 캉캉 와 에임 싸움에서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역대급 샷. 아, 무결점은 아니었는데요. 백티도 여기서 끝날 생각으로 잠깐만요. 해야 됩니다. 하우동이 알고 있어요. 기다렸다 같이 하거나 줬어야 됐는데 네. 일단 캉캉이 없는 쪽으로 간 건 네. 반의 성공이에요. 네. 양각이라서 지금 스모기! 스모기! 와 죽을 거 예상 피해... 스모기가 3명을 잡아냅니다! 이게 크라이오 피해망상이 짧았어가지고 근데 피해망상 짧다 보니까 둘 다 안 맞았었거든요. 각은 예쁘게 나거든요. 뱅이랑 각은 예쁘게 나거든요? 2대1 자, 노바디 체력 없습니다. 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잠깐만 에이스 1대1 에이스 겸 노바디도 체력 없어요. 1대1 설치 중! 사다쿠네보다 피하고 시간이 없어요! 야. 와 이거 완전 명경기. 아니 캉캉! 아니 이거 빗나갔습니다.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잡혔어요. 못하시는데요! 아 어려워졌는데요? 올궁이죠 이거. 그냥 다 냅다 눌러버리면 끝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 근데 누르고 찌면 난리 나요. 아, 저 오퍼 때문에. 근데 이거 해만 있어서 마샬 하나 오퍼 하나 지금 해만 어차피 금방 깨질 거예요. 총기가 지금 사냥꾼의 분노 대략의 사냥꾼의 분노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1세트 야. 마무리입니다. 시부지가 1승을 먼저 챙깁니다. 에이를 일단 열어주고 나서 와 뱅 하우동이 먼저 잡혔습니다. 뱅 한번 쏘면 헤드샷이에요? 뱅이 앞경기 44%였나요 헤드샷? 네 맞아요. 캉캉 와 벽에 부딪혔어요. 탑 쪽으로 내려가서 와이 와중에 잡았어요. 네 이건 사이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크라이오가 뒤쪽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을지요. 연막으로 연결 가리고 아 근데 대렉이 와 네, 스모기가 결국 대륙 갔습니다. 자, 자 이거 나무 빨리 밀어야 돼요. 뱅도 중간에서 끊어주긴 했는데 혼자 남아있습니다. 뱅이에요 남아있는 게. 자 이거 해체 붙여주고 커버 줘야 돼요. 아는 속도 보세요. 네. 네. 야 뱅이라도 이건 어렵죠. 보였어요. 네. 네, 그리고 대렉이 총도 들고 있고요. 크라이오가 추가 킬까지 만들었습니다. 분열로 그 나무 라인 지워주면서 가는 거. 와 드론은 교전 다 이겨냅니다. 와 무결점이에요. 무결점에 철저하게 충기 기니까 설치까지만 된다면 유리하다. 근데 설치가 하우동이 네. 크라이온 데려갔습니다. 이거는 진짜 막으려면 시 추가해줘야 되는데 와 드랙 아니 뭐 다 헤드예요. 네. 게다가 지금 중갑 두 명 유지됐거든요. 이러면 밀어놓고 자 왔어요 캉캉 이거예요. 네, 밀어놓고 네. 기다리고 이걸 있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 킬은 만들지 못했고 오퍼다운 이거는 이거 치면 오퍼도 뺏깁니다.
자, 하지만 추추. 예, 네, 세 명을 연달아 끊어냅니다. 네. 다행입니다. 야, 아, 진압을 잘했어요. 네 명을 비쩍 뚫나요?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건 억지로 뚫는 느낌인데. 바로 앞에 칸칸이에요. 아, 트레이드 됐고. 트레이드가 되면은 에임! 와! 하우독의 스모기! 이기지! 와! 이기지! 하우독이 세 명을 연막 빼고 구슬 작업까지는 좋았는데 A를 여기까지 나온 거는 모릅니다. 업가 그렇죠. 와, 함정. 예. 이리지가 이게 참 좋네요. 오히려 얘네가 B에 구슬 작업했다는 걸 시추가 사인을 주자마자 그럼 런해야 돼요. 습격으로. 런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바로 앞에 태비 장신. 아, 이거 잡을 생각을. 이거는 런해야죠. 그리고 아, 와, 이거 때문에 탑으로 빠졌어도 이거는 리테이크 각이 예쁘게 나오는 건데. 네. 마주치면 갑니다. 힘 아, 돌리는 속도 얼얼하게 때립니다. 네. 맞습니다. 4대3입니다. 네. 들어가는 타이밍도 못 봤거든요. 저거 사이버 어, 근데, 아, 근데 잡았습니다. 진짜. 스텔라가 잡았어요. 오, 자신이 있다라는 건가요? 일단 들어갑니다. 네, 네. 설치 와, 와 이거 또 드라이어 잡아냈습니다. 자, 5% 잡아냈고요. 일단 아니 폭포 도는 것만 체크되면 이기지 몰라요. 아 근데 폭포 도는 거 체크가 안 됐고. 네, 펜과 대레기. 네. 그리고 아스나가 마무리 지으면서 4대4로 따라붙습니다. 아 아니네요. 오동이를 위해서. 오. 오동아 너가 해야 돼. 오동아 두 번 연기했다. 오동아 여기 오동이 오, 하나 둘, 하나, 둘. 오동이 둘. 시추의 연기력으로 자기 목소리 들었어요. 네. 네. 이 와중에 무리를 안 해요. 네, 그 이 정도로 진짜 뭔가 포머스가 나온 거. 아 반응 스텔라, 스텔라가 세 명을 잡으면서 역전입니다. 이제 백티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빼면서 샷을 노려보고 있긴 한데요. 아니 또 돌렸습니다. 팍팍. 아니 그때 저렇게 해줄 동안 백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치? 결국은 손해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 사이트를 네. 내줄 수밖에 없었고요. 꼬챙이가 났지만 결국 저렇게 무리하는 와중에 백업이 돼서 자 리테이크를 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킬을 보여줬던 채취도 일단은 아. 막혔습니다. 헛도는 시간들이 너무 길었어요. 어. 내가 노바디다. 폭포가 아닌 여기. 그렇죠. 스텔라가 정말 이제 하우동과 노바디 그리고 스모기를 데리고 전진을 많이 나온 거를 본인들이 차라리 뺄 때 때려야 되니 전반전 거의 끝나가니까 안 되죠. 네. 이미 완벽하게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리가 머리 보여요? 스텔라가 캐치했습니다. 터트려 주긴 하는데 아, 아 라운드 아, 아 자체네 노바디가 네, 자 이번에 빠졌고 성강폭발 회전문을 잘 피했거든요. 이거 지금 허동 잡으려고 네 이제 링이. 만납니다. 네. 스모기가 노바디 설치에 덮이면 알고 있었습니다만 자 데미장 오 노바디 자 대렉이 이어서 크라이오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와 네. 5대 7이에요. 대박. 자 이러면 결국 2점 차로 전반전을 마무리 짓습니다. EDG 야 안에 누구 숨어 들어가나만 딱 체크할 만한 카메라 위치에서 아 지금 와 근데 이 와중에 헤드 때리고 갔어요. 야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와 교전에서 다 이겼습니다. 야 근데 오늘 시추 잘하긴 잘하네요. 남철 기시 예전에 이 정도 아니었는데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젖잘싸. 예. 그리고 상대가 총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리테이크 할 수 있는 플래시 드라이브 남아있고 폭발팩으로 시선 분산 시켜주겠다. 네 자 하지만 지금도 시추가 상당히 분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포스 바이베 와 강편까지 와 경기 잠깐만 팀 진짜 체력 많이 없어요. 아스나 뱅 둘 다 체력 없습니다. 아, 하우동 중요한 키네요 이거. 네, 진짜 2대1 아스나의 체력 15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내주나요? 칵칵이 마무리입니다. 자 대략. 지금 타이밍 내가 문이고 자 우와, 네? 우와! 기만했죠 그냥. 와 이걸 어떻게 잡나요. 이게 화력 차이 나니까 네. 뭘 하겠느냐라는 생각도 했을 건데 또 돌려요 또 돌려요. 이거 나가가지고 총 먹으려고. 네 그래도 화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연달아 킬을 만드는 건 EDG 쪽입니다. 자 이거 위치 브리핑 해줬죠. 아 근데 네. 자 이러면 설치까지 하게 되면서 두 명을 잡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연결 라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캉캉이 하우독이 먼거리 괜찮아. 두 명을 A에 없다는 거 A 가면 되거든요 이거. 아 하우 뭐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이드지도 이번에 크레드가 많이 생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무리하진 않는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대8입니다 다 따라왔습니다. 그냥 푸버 페인트 탄 정도만 던지는 네. 게 끝이라서 근데 레이즈 심었는데 네. 이거 좋은 수가 아닌 게 체력이 없으니 아예 스모기만 아, 데려가는 데 네.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제압이 됩니다. 이러면은 거의 올궁에서 네, 후반에 들어서 강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 물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측 안 되는 돌... 아, 와! 이걸 또 뭐래! 달콤한 유혹! 아니, 와, 칼포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가 예측이 안 되니까
아 근데 네. 여기서는 강캉이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올지요. 뱅 진짜 반해체하고 나갔어요. 난 묶였으니까 한 명 네. 구속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씩 정리에 들어가고 있는 백트입니다. 오, 그러면서 해체가 이동했어요.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두 번 안 당한다. 시초. 네. 자 그리고 제발 제발 우와 결국 완벽하게 라운드 가져온 클러치. 역대급 라운드. A에 지켜가지고 아, 네. 균열 작업 너무 좋았고요. 스모기가 빠르게 들어와서 대략 먼저 끊어냈습니다. 또 선택권 많아집니다. 네. 일단 설치는 됐습니다. 아니 시초 인생 경기하는데요 지금? 진짜 맞이 잡아요. 아니 사이트 네, 안쪽에서의 교전 다 이깁니다. 아니 시초가 지금 시초의 하우동까지 올라오면 자 일단 후반전 들어서 자. 계속해서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백트인데요. 네 여기 박스 일부러요! 먼저 크라이오가 데미 장식으로 먼저 걸어봅니다. 탑타면 인정입니다. 아 여기서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연결부 열리고 이거 무력화 명령으로 한 턴에 끝내야 돼요. 오 악순환 무력화 명령 아니 안돼 무력화 아니 네, 벌만큼 벌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벌었는데 뱅이 하우동을 잡아내면서 스모기 혼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타이밍에 하우동, 나와요. 폭포 자 이거 하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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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오동이 출발! 이미 두 명을 먼저 잡았습니다. 칼캔까지 아, 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전문 앞에서만 대기하고 있으면 돼서 어차피 급한 거는 지금 베렉이에요. 아, 네 결국엔 스텔라까지 정리가 됩니다. 정부 맥그네드로 리셋판이라 피해 망사! 아, 못 지켜요! 아, 유일한 이망이 사라졌습니다. 와 근데 크라이오랑 아스나가 와, 노바디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요. 노바디가 들어가서 족족 다 잡아냅니다. 오동이 기가 막혔어요. 와. 네 1세트 마무리가 됩니다. EDG가 결국 승리를 가져가면서 양팀 풀세트로 갑니다. 세 번째 세트입니다. 여기서 와 진짜 이기지. 와 근데 에임 살벌해요. 근데 이것도 월 쏘고 가죠. 오! 야 이걸 한 방에 잡았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와 오늘 진짜 날이 서가지고 뱅체력 3 클릭. 뱅체력 3 우클릭 맞았고 와 2대1을 이겨냅니다. 최초 노바디의 위치가 좀 영리한데요. 나올 때 봐야죠. 노바디의 위치가 어디 캉캉 녹았어요. 네 대렉은 어 이거 플래시 라이브 잡혔고 노바디 와 이것도 아닌데 백티가 이긴다면 스텔라 선에서 네 하우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 그린 먼저 가는 게 맞죠. 네 그린 먼저 가 근데 치추가 남아있어요. 자 이거 위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치추가 이번에도 이깁니다. 지금 막 올린 장마기에다가 도깨지 관리 또 들어가요. 이거 왜냐면 칸칸을 믿고 와 그렇죠. 여기서라도 사고를 내는 수밖에 없어. 아 하우동 이러면 하나씩 무너집니다. 자 이럴 때 미리 생각하죠. 네, 네. 스텔라 혼자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그림 쪽 오고 있습니다. 핵사이트, 자 빠르게 키라요가 네. 네 노바딜 뚫어냈고요. 아 근데 칸칸 이거 칸칸이 아 빠져나오진 못했습니다. 안 좋았어요. 지슈 하나 네. 추가 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모기 2대1 네. 야, 아, 크라이오가 이번엔 다시 한 번 더 당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저거는 이제, 자 결국에는 캉캉의 이 쇼트에 걸린 게 맞습니다. 아, 네. 자 뱅이. 네. 근데 이거 네. 지진강타까지 쓰는 거는 아쉽긴 한데요. 한 명 데려가진 못했습니다. 데렉이 마무리 지으면서 3대 2까지 쫓아오긴 했습니다. 연막 시간 연결부. 잘 계산해야 됩니다. 연결부 빵 차차 아! 데렉 잡아냅니다. 예, 이러면 빨라요 캉캉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오? 일단 아스나가 마무리 짓긴 했습니다만 오? 아스나가? 여기! 오 정말 미친 걸렸고 예, 하지만 스텔라가 예. 먼저 이겨냈습니다. 예. 맞아줘야죠. 예. 이거 반해체 되기 전에 오! 오? 야 근데 치... 아니 치추 아니, 오늘 치추 오늘 키라이오를 몇 번 잡나요? 미친 거리가요 진짜? 아니 역점 63 봐야 되는 게 예. 시간을 일단 많이 썼고 네, 근데 이거는 크라이언을 믿기여서 상관없긴 한데 저 세 명이 과연 근데 진짜 이거... 위험한 거는 뱅이 돌아서 다 잡는 건데 네. 근데 이것도 알죠? 이것도 알죠? 치추 아, 네. 오늘 치추 있어요. 뭐, 아 기다려야 돼 그렇죠. 오? 아스나 그래도 뚫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간 계산 시간 계산 네 캉캉 네, 설치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네 됩니다. 그럼 대놓고 그냥 런앤건 뛰겠다는 거거든요. 네 스모기가 꽤 오랫동안 시선을 끌어주는 사이에 풀려 잡습니다. 오늘... 자
자, 그림 쪽 통해서 무력화명령 때문에 백업 됐어요!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바디가 이겼습니다. 각 1초전. 연막 갖고 솔직하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칼날 폭풍이에요. 칼날 폭풍이에요. 칼날 폭풍이에요. 탕탕 빵! 자, 빗나가면서 근데 오히려 크라이어가 지금 위에 있어요. 오! 빗나갔어요! 빗나갔어요! 크라이어가! 하우독이 잡아냈습니다. 노바디가 대렉까지 끄내면서 이걸 여기서 이제 A 작업이 됐을 때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바디가 엇박자로 던지는 이거 그러니까 동선은 그래도 꽤 먹고 가려고 하는데 노바디가 여기서 오늘 네 갈 때마다 막혀요. 노바디 반응! 와우! 노바디 반응! 아니 나 봐라 메인에 네. 있는 친구야 그때 무리가 간다. 오! 타이밍 네. 자 맞춰서 끝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 뭐 구덩이가 아 이게 가져올 만한 라운드도 계속 내주는 결과가 연달아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안 내줘요 여기는 네. 공각 정찰용어살과 마지막에 뭐 치추에게 와 이거 잠깐만요. 자 그래도 마샬로 비를 뚫었어요. 크라이오가 들어와서 노바디도 결국엔 끊어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크라이오의 에임만으로도 이기는 게 발로란트긴 한데 근데 오퍼를 살리고 오하니 너? 예. 오 이거 잠깐만요. 그리고 더블도어 작전이 어쨌든 계속해서 먹혔는데 A쪽에서는 노바디가 워낙에 잘 나갔다 보니까 안 통했던 반면 근데 늘상 하는 거 끌어당겨서 균열, 드로닝, 정찰용 자, 이거 월샷만 조심하면 되긴 하거든요. 네 아직 전반전이 확실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퍼 떨어졌어요 이거. 네 이러면 예, 이 정도 력이면은 성 사냥꾼의 분노를 한번 긁어놓고 갑니다. 캉캉이 네, 스텔라 끊어냅니다. 이 와중에 혼자 저기에 나와있다라는 거는 와 이거 두 명 데려갔어요. 대래까지 그리고 이거 노바디 무력화 누르면서 가가지고 시간 이거 크라이오가 캉캉 막힌 막았습니다. 일단 설치됐습니다. 이거 크라이오가 못 이겨줬으면 와 아스타 켜지 가네요. 못 오게 야 결국 7대5 진짜 악재까지 2점 차로 따라붙는데 성공을 하네요. 이러면 리테이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캉캉이 먼저 앞쪽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 각이 나왔고 이걸 확실하게 잡질 못했습니다. 2대1 네 이건 좀 욕심이긴 했어요. 교전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스펙터 바이도 있는 것 같고 네 자 실제 두 자루도 있는데요 대렉이 약간 의심 못 봤어요 오우 잡아냅니다 캉캉. 노바디도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아니 저 초반에 보여서. 잠깐만요. 예. 네. 아 스파이크 드랍이라. 그러네요. 자 이러면 무리인 건 알지만 나가야 되는 크라이오. 아 하지만 스모기가 먼저 끝내버립니다. 들어가고 벙커 라인 고각 기체입니다. 예, 벙커 라인 고각 기체 떨구고 치추가 여기 잘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불독이다 보니까 설치 위치 보고 이제 그립. 오? 이 와중에 노바디 내려갔어요. 많이 떨구는데요. 네. 이거 이러면 EDG도 기분 좋은 성진은 아니거든요? 지금 중갑 다 깨지고 설마 오! 자 그래도 백업 시간은 잘 벌었어요. 네 빠지는 거 보고 던져 놓고 일단 설치 들어갑니다. 시추를 잡아냈습니다. 밀어놓고 리테이크 각을 보고 있는 와 캉캉이도 영리함 때문에 이게 자 피지컬로 이겨냅니다. 노바디가 뱅까지 그리고 지금 하우동 돌아요! 연결부 하우동! 연결부 네, 시간만 벌면 됩니다. 캉캉은 여전히 지지 않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드랍 소리 다 들었죠? 그렇죠. 하우동 도착! 이것도 다 체크되죠. 치추 자 빠르게 교환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거 되면 안 돼요. 아 치추 다 쓸립니다. 다 쓸려요. 아스나 혼자 남아있습니다. 총도 없어요. 프렌지로는 역부족입니다. 4명을 잡아내는 치추입니다. 자 그런 사이 A쪽 메인부터 밀고 들어오고 있는 EDG입니다. 그린라인까지 갈 수 있어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그림 쪽을 먹는 구덩이를 썼는데 이거 뭐 스파이크... 어차피 캉캉도 체력이 없었고 노바디까지 스파이크 드랍 해가지고 이거 맞아요 라운드 전속 다 잡히고 있습니다. 하우동 혼자 남아있는 상태 무결점으로 끝냅니다. 일단 자 봉쇄 올려야죠! 설치까지는 됩니다. 설치됐고 뱅은 월샷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대렉이 노바디까지 끊어냅니다. 잠깐만요. 이거 크레드 모두 끌어다가 오퍼까지 구입을 해놨는데 상대 다시 한 번 더 무결점입니다. 구립되고 있습니다. 슬슬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EDG입니다. 예, 장막 올리고 오는 거 알고 있다. 네, 스텔라가 3명째 끊어내면서 하우동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노바디와 스모기 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되면 좋은 건데
선지까지도 네, 괜한 변수를 해보고 있습니다. 스모기 하지 말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10-12 맞춰지게 됐습니다. 이거 그림 먹고 에이스에다 이제 돌린 거 크라이오. 그쵸? 여기 왜 너가 있어? 비고정 아니었냐 크라이오? 이거 하우동이 혼자 해야 돼요. 하우동이 아이고 네. 이러면 안 되죠. 이거 갇히면 져요. 나가야 돼. 아 말하기 무섭게 이것마저 네,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네. 밀었어야 됐어요. 예, 저기 변수를 완벽하게 제안합니다. 예. 샷으로 한다면? 어? 일단 샷수? 이쪽을 뚫어내긴 했어요. 예, 스모기가 잡았어. 스모기가. 예. 와 근데 잘 속이는 어? 샷으로 한다면? 아! 뭐? 아니 누바디가 3명을 잡으면서 이걸 가져옵니다. 왜 이걸 줘요 백티? 이디지가 너무 오전적으로 들어오니까 백티가 말린 거예요. 크라이오도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위치도 걸렸는데 빠질 구멍도 없고 이거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네 제가 아까 말한 네. 그 크라이오 잡는 거죠. 제로 포인트든 무력화 명령이든 수풍 반응 못하게 만들고 네. 오히려 크라이오를 잡아야 된다. 와, 잡아내면서 직접 뚫었습니다. 스텔라도 정리 끝났습니다. 3명만 남아있는 백티. 어 잠깐만 아스나가 이걸 만들어 보나요? 네. 어 노바디가 상당히 깊게 들어가면서 깊게 들어가게 잡았어요. 지금. 잡았어요. 잡고 교환은 됐습니다. 자, 두 명은 A사이트 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캉캉이 추락해요. 각각으로 그냥 아예 AM으로 뚫어버립니다. 10이네! 10입니다. 이제 매치 포인트 2대지입니다. 아, 이게... 솔직히 시간 진짜 간당간당했고 그쵸 그쵸 예. 그 치추! 치추! 아스나가 잘립니다. 어 보면서 근데, 합류를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부터 앞밖에 못 봐요 지금부터. 자 이런 캉캉도 급해요. 오, 네 그래서 사이트 쪽에서 교전은 뱅이 두 명을 잡아내는 상황이 있고요. 위치가 배치가 도둑이에요. 와 이거 각각 이제서야 도착을 했는데 이걸 또 도둑해버립니다. 예 2빌 라운드도 끝났습니다. 오 네 100장 우와 크라이오가. 자 이러면 이거 닭을 키죠 다 쓸립니다. 네. 자 근데 지추가 또 2대3 궁극기까지 투자됩니다. 변수가 생긴 거거든요. 네 바깥쪽에 스텔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시작과 끝을 와 이걸 와 스텔라. 자 이러면 연장 갑니다. 던져줄 때 나가서 보디를 말아서 타이밍이 이러면 위치도 걸리고 타이밍 이러면, 이러면 메인에 있는 거 다 알고 아 이거 사운드 듣고 이거는 오? 흔들리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아, 메인 해체자 뱅이 이게 이 차이죠. 아 근데 크라이오에게 달리면 아 근데 하우정이 이겨냈습니다. 이겨냈고 사람만 있으면 아니 미키가 잠깐만요. 네. 한 명은 이선, 들어왔고 이선. 지금 그립 쪽에 있는 스텔라 때문에 설친 됐는데 크라이오가 이걸 놓치지 않고요. 1대3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EDG의 파도는 여기서 멈춥니다.